벙커원, 벙커원, 벙커원 특강. 그 원래 저의 이제 라이터스 컷, 그러니까 저자의 제목은 이겁니다.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. 아직도 제 책이지만 이름이 안 붙어지지만 아직도. 네. 넘어갈게요. 뭐 그때 다 봤던 것들이지만 조금 간단하게, 진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은, 결국은 그 우리 꿈이 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뭔가 메시지가 있는데,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무의식에 있는 보물창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요거는 저번에 제문 시간 오신 분은 한번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찍어서 드린다면, 여기 있는 슈퍼맨 로고랑 여기 있는 칼 구스타프 칼 융이 1910년도에 이제 자신의 판타지에서 상상력으로 그린 거죠. 그런 그림 일기를 그렸는데, 그게 이제 계속 자기 친척분들만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2000년도 넘어서야 이제 발견이 된 건데, 어쨌든 슈퍼맨을 만든 분들은, 뭐 이게 리메이크작이긴 하지만 원작이 1970년대죠. 그분 그 영화 제작자들이 칼 융의 원 그림을 봤을 리가 없는데, 네.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주 일치한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 둘 개가 아니고, 그때 얘기했지만 닐스 보어라고 저기 양자역학 있는 분, 그 저기 그 원자 전자 어떤 그 태양계와 비슷한 구조를 떠올리신 분도 마찬가지고 꿈에서 본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 예전에 물리 배웠을 때 이상하게 원자와 전자 구조 모형이 뭔가 태양계랑 비슷하다 이런 느낌 받았을 것 같은데, 그게 이제 닐스 보어가 원자와 전자의 상관 관계를 이제 연구하다가 꿈에서 이제 그런 메시지가 보인 거죠. 일단 무시하고 계속하겠습니다. 누가 들어온지 알겠는데 무시하고 일단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자. 공지사항이 있어 잠깐 올라왔습니다. 네. 이 김현철 선생님의 단독 방송이 12월에 시작됩니다. 제목은 뭐지? 개꿈은 없다. 그리고 제가 김현철 선생님 혹시 처음 오시는 분 계세요? 많으실 걸요 아마. 네. 처음 오신 분들, 네. 다음 회는 안 오시겠군요. 공지사항, 굉장히 중요한 공지사항이에요. 최초로 김현철 선생님께서 단독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겁니다. 예? 예리한 질문. 저분은 아직 몰라요. 12월에 시작됩니다. 이번 달이죠. 이번 달에 시작된다는 걸 모르셨죠? 네. 저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약 2년여 전에 전설의 프로그램 김호준의 색다른 상담소의 3인방 중에 한 분입니다. 황상민 교수님, 그리고 강신주 박사, 김현철 선생님. 이 3인방이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어요. 한 사람 빼고. 그때만 하더라도 전국 방송을 저와 최초로 하였습니다. 그렇죠? 큰 의미는 저는 안 뒀어요, 사실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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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이 큰 의미를 뒀든 안 뒀든. 네. 전국 방송을 최초로 하였는데 지금 말이죠. 네. 2시, 윤도현 씨가 하던 2시에 데이트에서도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시죠? 네. 박경림 씨하고 하시더라고요. 네, 네, 네. 네. 각종 방송에 사방팔방 진출하고 있고, 이거 다 게스트였거든요. 최초로 MC를 맡았어. 박수 한번 쳐주시고.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이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, 이분의 패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난잡합니다. 음흉하고 난잡한 면이 있습니다. 네. 처음 방송을 저렇게 해서 라디오니까 얼굴을 모르잖아요. 강신주 박사님, 황신주 교수님. 강신주 박사님, 황상민 교수님,
그 두 분은 그나마 책도 내고 방송도 출연해서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김현철 선생님은 얼굴을 아무도 몰랐어요. 시골에서 갓 올라왔기 때문에 방송도 처음 출연하셨고 아무도 몰랐거든요. 그래서 게시판에 사진을 올리자 그리고 또 본인이